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혼의 판정판 메탈빌드 크로스본 건담 X1 풀클로스의 리뷰입니다. 아, 드디어 리뷰를 하네요. 에, 크로스본도 이제 풀클로스가 이제 마지막 크로스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설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크로스본이 추가되면서 암튼 네, 풀클로스 오늘 준비를 했고요. 뭐 일단 꺼내볼까요? 자, 박스! 어, 역시 풀클로스 멋집니다. 박스! 어, 멋있네요. 일단은 2021년 4월 달에 출고가 된 외판정판이고, 그리고 금액은 엔가로 3만엔입니다. 와, 국내 정가가 무려 45만원이었어요. 예, 저는 따로 일단 예약을 못해서 직구로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만, 일단 박스 멋있네요. 예, 마음에 듭니다.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박스도 이전에 크로스본들에 비해서 두껍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개봉... 어허, 뭐가 많네. 일단은 매뉴얼이고요. 메뉴는 매뉴얼, 그 위에 부속품들 이제 여기 무라마사 블래스터라든가 빔 이펙트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있고, 오, 여기에 이제 조준경 헤드도 교체용으로 들어가 있고, X1 때 들어갔었던 것들도 여러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그렇지, 풀클로스. 아, 망토 멋집니다. 근데 이제 X1이나 2처럼 여기 천으로 된 망토가 들어있진 않다 보니까 그거는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디자인에 대한 변경이 조금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거랑 이쪽이 본체겠죠. 자, 본체도 열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전부 다 연 뒤에, 까본 뒤에 또 구성품 전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속품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크로스본은 뭔가 부속품이 엄청 많네요. 이번에 풀클로스가 되면서 새로 추가된 것도 많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죠. 풀클로스 장비입니다. 망토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X1은 예, 그냥 X1이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스크류 윕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보이죠? 스크류 윕. 아주 길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항상 느꼈지만 이 빔 파츠는 디테일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무라마사 블래스터 빔 파츠인데, 와, 펄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와, 좋습니다. 아주 일단 다 이렇게 나열했을 뿐인데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뉴얼 같은 경우는 표지는 풀클로스 상태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장을 열어보면은 먼저 크로스본 X1 카이카이 스컬하트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해서 부속품이라든가 그런 쪽 기믹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하고, 이 풀클로스 장비, 무라마사 블래스터, 피콕 스매셔, 그리고 스컬헤드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 나머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자, 풀클로스 장비를 빼면 딱 이렇게 남습니다. 기존의 X1에 들어있었던 기본 부속품은 다 들어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빔 파츠라든가 그리고 교체 가능한 헤드, 그리고 손모양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브랜드 마커 탈착식이었죠. 그리고 히트 대거라던가 뭐 이제 시저 앵커의 조인트라든가, 시저 앵커가 이제 빔잠버를 잡는 조인트라든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슬로 되어 있는 요 시저 앵커의 사슬, 요 부분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X1 카이부터, 이거는 이제 스컬하트니까 어차피 들어가 있죠. 이 스크류 윕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일단 끝부분부터 뭔가 드릴처럼 생겼어요. 기존의 프라모델이나 이런 데서 접하던 스크류 윕과는 다르고, 심지어 메탈릭 도색도 화려하고요. 거기다가 이 중간 부분도 원래 다 리드선으로 처리하고 그랬는데 메쉬 재질의 무언가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끝까지 딱 이렇게 상당히 화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것보다 질감이나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프라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퀄리티고요. 그리고 코어 파이터, 이거는 뭐 X1 때부터 동일한 형태의 코어 파이터잖아요.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금색 포인트라든가 일부 조인트는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뒤쪽에 부스터 부분도 금색깔로 포인트가 잡혀 있는 곳들 상당히 화려하고,
메탈릭으로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요 버니어 부분들 역시 좋습니다. 벌려봤을 때도 내부 디테일도 X1대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그대로죠. 여기에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베이스 디자인 같아요. 기본 컬러는 기존 것들이랑 똑같거든요.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은 엠블럼 바뀌었고요. 그리고 엠블럼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풀클로스다 보니까 또 은색 코팅으로 풀클로스라고 써놨어요. 와, 이 부분은 진짜 좋더라고요. 기존의 크로스본 X1, 2는 딱 이렇게 크로스본 뱅가드와 함께 깔끔하게 되어 있는 로고 엠블럼이었는데 이렇게 스크래치 난 느낌이 굉장히 분위기가 잘 살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 풀클로스의 이름은 이거는 진짜 센스있게 잘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파츠라 그러면 역시 빔쉴드 파츠 역시 여전히 멋있고요. 펄 도색 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전하고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마커 빔 파츠라든가 빔잠버의 빔 파츠 2종이었죠? 두 종류? 아, 여전히 멋있네요. 예. 제가 크로스본을 메탈 빌드를 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빔 파츠 때문이었는데 여전히 멋있습니다. 거기에 뭐 빔사벨 파츠도 그대로 들어갔고 빔잠버랑 버스터건. 버스터건 같은 경우는 뭐 그레네이드 탈착 된다라는 거랑 슬라이드 돼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기믹이라든가 이것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빔잠버 딱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랑 가드 부분에 금색깔 여전히 멋있네요. 여기에 이제 빔 파츠가 한몫했었죠. 짜잔. 아, 진짜 멋있다. 빔 파츠 진짜 이 크로스보우는 이 빔 파츠가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둘이 결합해서 짜잔. 잔버스터가 된다라는 것도 여전합니다. 요 안쪽에 손잡이 있었죠? 요 요렇게. 네, 요렇게. 따단. 그 외에 부속품들은 조금씩 포즈 잡아가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본 스컬아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슴 파츠, 빠져있는 가슴 파츠를 먼저 끼워줍니다. 가슴 파츠 같은 경우는 해골 모양이죠. 스컬하트부터 가슴에 해골 무늬를 사용하는데 그 눈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눈에 발칸이 들어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머리 부분, 이 머리의 긴 모양의 파츠는 이거는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 살살 빼면은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는 게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풀클로스 때 사용하는 거지 스컬하트 때 사용하진 않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구멍이 그대로 남아요. 이 부분이 살짝 저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양팔에 빠져있는 브랜드 마커를 장착. 코어 파이터를 이 콕피트를 밑으로 내리고 기술을 접고 그리고 빔사벨을 올려서 등에다가 장착. 장착하고 X자로 짜잔 펼치기만 하면 빠밤 스컬아트 완성. 크로스본 X1 카이카이 스컬하트의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X1이랑 X2랑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겉보기에는 그냥 큰 이름인 게 X1이다 그런 느낌인데 어디가 좀 달라졌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기존에 발매했었던 X1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확 달라진 부분이 보이네요. 일단은 검은색이었던 게 좀 여튼 남색? 남색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외에도 스커트라든가 일부 도색 포인트나 마킹 포인트가 달라졌네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상체의 색상입니다.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한 좀 검은색 계통이었다면은 좀 이제 물이 빠진 남색 계통으로 변한 게 눈에 띄고 가슴에 이제 해골이 있다 없다. X1 때는 이렇게 크로스본 뱅가드의 엠블럼이 있었다면 이제 스컬아트부터는 이렇게 가슴에 해골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얼굴 자체 디테일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풀클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요 파츠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정도. 디자인에 큰 차이는 없고 은근히 마킹이나 색깔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일단 그냥 X1 때는 가슴에 금색 라인에 어깨에도 금색 라인에 X1이라는 금색 마킹이 들어가 있었다면 풀클로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변했어요. 가슴에 금색 라인이 아니라 검메탈이고요.
어깨 부분도 금색이 아니라 실버 계통인데요. 이건 또 실버 계통으로 바뀌었고 마킹도 이제 풀클로스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복부 쪽에도 없던 빨간 색깔 포인트 마킹 같은 게 더 늘었고요. 스커트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디자인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X1 때는 금색이었던 도색 포인트가 실버 톤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없었던 마킹까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깨 쪽에도 마킹이 바뀌었더라고요. 없던 게 생겼어요. 대신에 이제 브랜드 마커 쪽의 마킹은 그대로인 걸로 보이거든요. 요런 또 세세한 차이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다리도 보면은 원래 무릎에 금색깔 라인이 있었는데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어? 이건 이뻤는데 왜 없앴을까? 물론 무릎과 똑같이 발 쪽에 앵클 가드 부분에 있었던 금색 라인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금색도 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보니까 어허, 이런 차이가. 아, 종아리에도 금색 라인이 없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금색 라인 없어지고 오히려 무릎 뒤쪽으로 빨간 색깔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달라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냥 X1과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스커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X1이고요. 금색 라인 들어가 있는 게 전부네요. 그리고 X1 카이부터는 스커트가 바뀝니다. 지금 보면은 디자인 차이가 좀 납니다. 굉장히 그냥 패널 라인 살짝 있는 깔끔한 형태에서 뭔가 울퉁불퉁해진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겉부분에 이렇게 스크류 윕이 추가가 되죠. 뒤쪽 스커트도 마킹이 이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개보로 따지면은 크로스본 X1이 있고 뒤쪽 스커트를 스크류 윕을 장착하면은 X1 카이가 되고요. 거기에 가슴에 무늬를 해골로 바꾸면 X1 카이 카이, 개량을 두 번 해서 카이 카이, 대신에 줄여서 스컬 하트라고 부릅니다. 파일럿도 다르죠? 킹캐도 나우에서 토비아 아로낙스로 변경되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메탈 빌드로 발매한 모든 크로스본을 다 모아봤습니다. X1, X2, 풀클로스까지. 뭐 풀클로스 장비 다 입히고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아유,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야, 진짜 크로스본 이제 X3 나오면 또 와. 자, X1 스컬하트 상태에서 액션 포즈. 아, 스크류 입이 진짜 멋있네요. 이게 또 액션에 한몫합니다. 이 특유의 질감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잘 살기도 하고 끝부분에 포인트가 색깔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기존의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맨날 여기 부품 단색이고 맨날 리드선이고 하다 보니까 심심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본체 자체의 가동이나 나머지 무장들, 기본 무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제가 했었던 과거 X1 리뷰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면 바로 이제 또 이제 풀클로스로 넘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진짜죠, 이제. 풀클로스 장비들을 장비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방금 떼어놓은 이 머리 파츠는 끼워야겠죠. 다시 끼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파츠를 교체를 해줄 거니까 아예 빼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어 파이터도 제거를 해둡시다. 자, 다음 이제 가슴 파츠죠. 가슴 망토. 이 부분 디테일도 꽤 좋습니다. 뭐 스컬 헤드가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망토의 메탈릭 색감이 진짜 이뻐요. 골드도 굉장히 이쁜 골드를 잘 골랐어요. 거기다가 내부까지. 저 내부 보고 반했거든요. 와, 진짜 이쁩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볼관절이 쓰여 있어요. 막 그렇게 부담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장착을 해주도록 하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가슴의 위쪽까지 완전히 덮어버리는 구조네요. 어허. 거기다 잘 보면 어깨 쪽도 이렇게 프레임이 막았어요. 최대한 지탱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좌우에 망토를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마킹도 마킹인데 색감이 정말 이쁘네요. 와, 자세히 보면은 이제 큼지막한 면이다 보니까 유독 잘 보여요. 예, 색감이라든가 메탈릭 도색된 부분, 마킹 포인트. 야, 색깔 진짜 이쁘긴 하다. 와, 잘 냈네.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와, 여기다가 내부 역시. 와, 여기도 이제 도색이 다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쯤 되면 색깔 깡패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이쁘다. 아, 메탈릭 레드 되게 잘 썼다 이거. 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망토의 앞뒷 부분은 이렇게 갈라져서 바깥쪽으로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쪽에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진 히트 커터. 특히나 이 히트 커터 같은 경우는 기존 설정보다도 훨씬 사이즈를 키워놔서 보는 재미가 일단 있더라고요. 이 날 부분에도 마킹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안쪽에 조인트가 한 개, 또 칼날 쪽에 두 개가 있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 시키듯이 안쪽으로 또 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쪽 망토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탈착이 가능해요.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전부 탈착이 됩니다. 앞쪽은 축관절이고요. 뒤쪽은 사각형이다 보니까 따로 회전은 안 되고 앞부분은 살짝살짝 회전이 되더라고요. 해서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이걸 장착할 때는 위에 있는 요 버클을 들어 올려준 뒤에 안쪽에 이 버클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공간이 있고 여기로 이제 끼워주면 됩니다. 끼우기 전에 이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를 바깥으로 이렇게 제껴줘야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장착. 자, 이렇게 어깨에 끼웠으면은 바깥에 있던 조인트를 안으로 이렇게 어깨를 약간 감싸듯이 자 이렇게 확실하게 어깨를 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다가 스컬 헤드를 끼워줘야겠죠. 아 스컬 헤드도 한몫합니다. 데칼부터 해서 골드 도색에다가 눈 부분도 아이필드 제너레이터죠. 여기도 그렇고 야 이 마킹은 진짜 화려하네요. 와우. 자 이거를 펼쳐서 요 좌우에 있는 돌기 부분에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자 끼우는 건 뭐 간단하네요. 자 반대쪽도 작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이 뒷목 카라 부분을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도 도색 뭐 화려하네요. 안쪽에 돌기가 있으니까 거기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자 크로스본 건담 풀클로스 완성! 와! 우와! 솔직히 이 풀클로스 장비가 엄청 커요. 많이 커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이제 프라모델이나 이런 데서 보던 이미지랑은 확 다릅니다. 예! 와! 우와! 굉장합니다. 뒷모습도 훨씬 더 샤프해졌어요. 이런 데 옆부분 이렇게 뾰족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고 막 이렇게 날카롭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야 이미지가 확 달라졌네요. 우와! 여기서 이제 망토를 이렇게 펼쳐서 액션을 와 이거 살짝 펼친 것만으로도 굉장한데요? 포스가 장난 아닌데? 우와 자 이쯤에서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무라마사 블래스터 끝부분에 금색 포인트부터 해서 실버 톤으로 된 마킹들이 눈에 띕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중간에 역시 해골이 있어야죠. 딱 이렇게 거기다가 요거 자체가 이제 리미터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걸로도 그냥 뚜까패는 뭐 그런 것 그런 무장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리미터 해제해서 빔 파츠가 딱 이렇게 끼워줘야죠. 빠밤! 오! 진짜 이게 대박이네요. 진짜 이거 프라모델들은 이게 그냥 삐쭉삐쭉하고 많은데 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이 빔 파츠 이야 이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가 끝부분을 빼서 이렇게 짧은 형태의 빔 파츠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일체형이다 라는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짧은 게 아니라 긴 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더 올라갔다 라는 느낌의 무라마사 블래스터로 바뀌죠. 와우 멋집니다. 그리고 무라마사 블래스터는 겉모드도 있죠. 이 끝부분을 잡아당겨주고 이 뒷부분, 중간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고 아래쪽 커버를 잡고 본체를 밀어 올리고 그리고 뒷부분의 가드를 밑으로 내려주면 겉모드가 끝이 아니군요. 센서도 있습니다. 센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여기가 조금 빡빡해요. 이렇게 센서까지 열어주면은 겉모드의 완성! 빠밤! 이거 메탈 빌드 특유의 그 어레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 같은 게 생각보다 잘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멋있어졌네요. 이거는 리파인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무장인 피콕 스매셔. 와, 이거 진짜 완벽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각각의 유닛인 것 같은데 도색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금색 포인트부터 검은색 라인에다가 앞부분에 주황색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야, 진짜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뒤쪽도 이제 건메탈로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손잡이에 조인트를 만들어서 역시 허리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메탈 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무라마사 블래스터의 진짜는 뭡니까? 펼쳐져야죠. 그것도 스위치 한 방에. 와, 아래쪽에 레버가 있어서 이거를 당겼다가 넣었다가 하는 걸로 자동으로 펼쳤다가 닫혔다를 재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와, 이거 느낌도 좋아요. 힘도 딱히 안 들고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양옆에 있는 이 날개 부분만 손으로 직접 펴주면 돼요. 야, 이 부분 진짜 좋았어요. 와, 진짜. 물론 꼭 이 스위치가 아니더라도 손으로 직접 펼쳤다 닫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멋이 안 살잖아요. 스위치 하나로 해줘야죠. 무라마사 블래스터! 와, 씨. 와, 이게 크로스본이 맞냐, 이게. 아, 진짜. 자, 이 포즈를 취한다는 게 진짜 역대급 크로스본이 아닌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 프라모델에선 이게 안 돼요. 고정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가동이 이렇게 안 나와요. 망토가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거든요. 이 뒷모습을 봐도 상당히 박력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아우, 좋네. 무라마사 블래스터 건모드 액션. 아, 잘 나옵니다. 아, 관절 튼튼합니다. 아, 다만 아무래도 이 풀클로스 장비가 많이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이 관절 액션 취하는 관절은 괜찮은데 어깨 장갑의 관절이 이 무게를 완전히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무라마사 블래스터 액션 소드모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펙트랑 다 추가해봤는데 관절은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튼튼해서 이제 쥐는 데는 문제없는데 이게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빔 파츠까지 다 들어가고 나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라마사 블래스터. 그리고 이렇게 망토를 일부 제거해서 액션 포즈를 잡는 것도 좀 이제 포즈 잡을 때 더 편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컬헤드. 스컬헤드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떼어낸 뒤에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전용 추가 조인트를 안에다가 끼워주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 됐죠? 예, 브랜드 마커에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에다가 브랜드 마커를 펼쳐주고 이 위에다가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을 잘 덮어주기만 하면 완성! 스컬 헤드! 자, 이렇게 해서 스컬 헤드 액션까지 양옆에 망토 안에 있었던 히트 커터도 다 꺼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아무래도 프라모델보다 만지긴 좋습니다. 네, 대신에 볼륨감이 크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망토 부분이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조작하는 데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혼의 판정판 크로스본 건담 X1 풀 클로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탈 빌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제 X1 카이카이 스컬아트까지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완벽하게 크로스본을 다 한꺼번에 전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두 대를 사야 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메탈 빌드라고 하더라도 풀클로스는 역시 무거웠다. 이 어깨 장갑에 있는 그 자체 관절이 이 아무래도 저 풀클로스 장비의 무게를 다 견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망토들을 이렇게 좌우로 막 펼쳐가지고 팔 자체 관절을 이용하면 팔은 또 되게 튼튼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액션은 또 편하게 취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만짐 이 메탈 빌드 중에 아마 탑3 안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만족감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추비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이!